꼭이 제가 어디서 울지? 아, 쟤들 진짜. 아침부터 왜 저리 시끄럽대? 어? 너희들 밥 안 먹었어? 나도 밥 안 먹었어. 아, 시끄러워 죽겠어, 아침부터.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마 없어. 감기가 꼭 많이 꼈는데 오늘 더울 것 같네요. 이번에 좀 처음에 해놓고 예, 뜬물을 좀,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왔다 갔는데, 들댄 부분이 많아서. 우리 이장님, 걸음 들어 오셨네. 이장님, 아, 어제 그 두 판 놓고 가셨대요? 예? 두 판 놓고 가셨대? 그래, 전제할 통로 가야지, 통보라고. 좀, 예, 좀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손 보고 지금 손 보러 왔어요. 그래, 통보라고. 예, 예. 오늘 안개가 많이 껴서 더울 것 같아요. 아, 걸음이 엄청 소걸음 좋은데요? 예, 예. 아유, 대단하네요. 오늘 여기가 하늘이 아름다운데? 아이고, 아이고, 어제 구부려 갖고 너무 일을 했더니 허리 아프네. 뭐 우리 논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장님 논하고 우리 논하고 표시 나죠. 여긴 파랗게, 응? 기운을 완전히 에너지를 딱 듬뿍 머금어서 파랗고요. 우리는 연두 색깔이잖아요. 이제 심은 지 뭐, 예, 이제 뭐, 한 3, 4일 됐으니까요. 예. 야, 너희들 요번에 저기 뭐야, 야, 비둘기 너희들 말이라, 어? 요번에 내가 저 길이 심어놓은 거 너희들 어지간히 먹어대더만은, 어? 여기서 말이야, 너희 떠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어우, 아이고야. 그 끝쪽에 제가 좀 덜 심은 게 있어갖고요. 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끝쪽에. 조금 빨리 심었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집 좀 늦게 심어가지고. 그래. 야, 니 닭은 너는 있잖아.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울고 난리야. 응? 뜨뭇뜨뭇 꽂아야 돼요. 꺼져야 돼요. 우리 이장님의 표 내가 건드리면 이장님한테 혼나는데. 우리 집에 그 여기 금강마을에 여기 그 뭐야. 오늘은 논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가쪽에만 하기 때문에요. 풀 미리 긁어주고요. 여기는 벼가 없었나? 왜 애들이 이렇게 시원찮지? 더 넣어줘야 되겠네.
이게 그거예요? 벼. 지금은 풀이 조금 올라왔을 때 긁어버리면 풀이 안 올라와. 아, 그 눈은요, 벼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은 수시로 와가지고 점검해야 되고요. 아침으로 일찌감치 와서 물 상태를 항상 어떻게 지금, 어? 눈에 물이 얼마나 갇혀 있는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풀들이 많이 나면 금방 커서 벼를 잡아뜨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 보러 또 와야 됩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벼 농사가 힘들어요. 원래. 벼 농사가 힘들답니다. 어제 한 2시간 와가지고 저기 뭐야 이것저것 좀 다 살피고요. 또 중간에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 좀 새로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여기 보니까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보셨네요.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입니다. 우렁이 알입니다. 그 우렁이가 그 저거들이 알을 까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렁이 알이에요. 우렁이 알. 놔두면 우렁이가 태어나요. 처음에 저는 나쁜 벌레인 줄 알고 처음에 떼서 버렸어요. 모르고. 무식하면은 뭐 약이 없어요. 무식한데면. 또 농사 처음 할 때요. 아니, 논에 뻘건 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도대체가 뭐, 도대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렁이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 우렁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뭣도 모르고 다 우렁이 알을 막 싹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살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렁이 알 살생. 전 나쁜 벌레인 줄 알았어요. 그 빨간 알이. 그래서 논에는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옷이 편해야 되고. 예, 그래서 예, 논에 왔을 때는 저는 농부의 모습이랍니다.
저 새소리가 울면 뭐 좀 뭔가 가잖아요.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조급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어서 해, 어서, 어서 해, 어서, 이렇게 막 들려요. 저는 그 서둘러라는 소리로 들려요. 뭔가를 보세요. 이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빨간 거 보이시죠? 요거요. 우렁이 알 많아요. 우렁이 알이 어마어마하게. 가다 보면 여기도 우렁이 알이잖아요. 여기 우렁이 알이죠. 그 우렁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장님은 아예 약을 안 치시는 분은 아닌데도 그래도 이제 그 맞다니, 여기 다 보면 알까 났잖아요. 여기도 알까 났고 여기도 알까 났고. 그러니까 이제 야들이 살만한 거예요. 죽을 정도는 아닌 거죠. 약 치나? 우렁이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파묻혔네. 아이고, 여기는 조금 파묻혔어. 벌써 해가 또 떠오르네요. 아, 농부들은 일찍 움직여야 된답니다. 요거가 누가 발을 쿵. 저는 뭐 입장 앙당할 것 같아요. 물 속에서 살아도 숨구멍이 없으면 입사 당하지.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손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많이 시끄럽다. 내가 너희들 내가 지켜본다. 너희 많이 시끄러워. 야, 많이 시끄럽다니까. 똑바로 조사 속이 말이라. 응? 어른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어디 까불고 있어? 짱 뜨자는 거야. 대놓아. 손 볼 데가 없이 완벽하네요. 아, 저기 끝에. 끝에 조금 해야 되나? 끝에. 여기가 비었어. 응? 여기 흙을 좀 편판하게 해가지고요. 편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골고루 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면 기계가 오류가 생겨가지고요. 안 한 데도 있고요. 또 요 가쪽은 원래 어제 다 우리들이 했는데 심었는데 심었는데 또 이제 또 빈 곳이 좀 덜 신기해진 데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심는 거죠. 다시 심어줘야 되니까 편편하게 해가지고 심어야 돼. 편편하게 해서 이게 커가지고 쌀이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이 벼농사가 좋았어요. 신기해서 이제 뭐 완벽해. 어디?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자리 잡지 못한 놈이라든지 또 누가 지나가면서 밟으나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시 이제
알뜰하게 이렇게 손을 봐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래 도와줘야 돼요. 사람 손으로. 그리고 막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렇게 예. 떠 있는 게 개구리풀이에요. 아, 요쪽은 조금 빈 공간이 조금 있네요. 이 정도 하나 더 이렇게 하나 좀 심고 가쪽에 한 두 개가 그래도 보통 아침에 그 논에 나오면은 둘러보는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요. 예, 꾸준히 둘러봐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요. 둘러봐야 하거든요. 이거 없네. 기계가 분명히 기계가 그래도 그렇고 사람이 한번 중간에 했는데도 그렇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요 분명히 또 빠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안 심으면 풀이 나 버리니까 예, 그래 풀이 나는 것보다는 이제 벼가 나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죠. 너무 더워지는데 갑자기 딸이 응? 날이 너무 더워져.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아이고 그냥 뭐 빈 공간을 두지 이랬는데 그 빈간은 뒤 빈 공간은 잡초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거는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 이치가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으면 꼭 다른 사람이 또 그 공간을 메꾼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라는 게. 벼가 없으면요. 잡초가 자리를 딱 잡아버리죠. 그러니 웬만하면 벼가 빈 공간은 좀 심어야 되죠. 얘는 외출 탁 나름이 세워가지고 쫙 사람이 서갖고 그냥 거기서 막 에? 그 옛날 두레라 그래가지고 품앗이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서로 이 집은 이거 해주고 저 집은 이제 또 이 집 다 하고 나면 저 집 해주고 이렇게 그랬죠. 그래도 조금 남았거든요. 예, 하구도 좀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보관을 해야 돼요. 또 사람이 모르거든요. 중간에 또 비었고 쓰러진 게 있으면 다시 또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예, 항상 손 좀 씻어야 되겠다. 여기는 논바닥에요. 다 이렇게 꼬랑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논이라고 나면 손도 씻고요. 물이 좋아요 여기도. 아 파랗다. 다른 별. 잠깐만 안녕. 덕자야. 어유 너 예쁘다 덕자야. 야 이 어유 덕자야. 너 유튜브에 나온다 덕자야. 아침에 이제 아침 제가 할 벼농사 일을 마치고 이제 2시간 작업했습니다. 손은
손은 이 상태가 됐습니다. 얼굴만 멀쩡하지 손은 완전히 뭐 망가졌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논에 와봤습니다. 예, 자리를 잘 잡았나 아직 자리 잘 못 잡았습니다. 색깔이 아직도 파릇파릇해서요. 한 제 생각에는 한 5일 정도는 있어야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뿌리를 내리면 완전 초록빛으로 변하는데 아직 연두빛입니다. 애기입니다. 아직 우리 논에 있는 벼들은 논에 제가 일사천리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쓰고 딱 뒤집어 쓰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심해요. 눌려가지고 살려 여기로 눌려가지고 아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열을 익혀가지고요 집에 가서 알로에 좀 발라야 돼요. 알로에 따라 안 돼요. 지나면요, 뱀 나와요.